하겠습니다. 노동 세력이 총집결하는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조직, 대변하지 못하는 조직은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1995년 우리 민노총이 결성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년, 알바 노동자들 모두 포함하는 이 노사정 야외 분노하는 노동세력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조직과 계층기구를 뿌려서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11월 17일 민중총궐기 경남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힘을 바탕으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서울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수승을 맞이하게 됩니다.